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공정위는 메리츠, KB, 삼성, NH투자,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단합했는지와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.